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 문제가 개인적으로 교훈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번 더 정말 어려운 투자 세계입니다. 가장 안정된 국채를 많이 사놓는데 이게 여러분들 탈이 나버린 겁니다. 한 번 더 좀 정리하죠. 예금 계좌에는 현금이 대거 유입돼 가지고 유동성이 막 공급되니까 스타트업 기업들도 뭐죠 예금을 많이 한 겁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은행 이름이 좋지 않습니까? 2020년도 1분기 말에 600억 달러 정도였던 예금 잔고가 2천억 단위로 늘어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가 늘어난 겁니까? 딱 1년 만에 예금이 얼마 늘어난 겁니까? 1,400억 불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이 경영진들도 뭐 어찌할 수 없었을 겁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그 완전히 이제 절정을 달린 거죠. 1년 만에 이런 예금이 600억 달러에서 2천억 달러로 늘었으니까 1,400억 달러가 는 겁니다. 3배로 이름 는 겁니다. 그럼 그 예금을 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 예? 그 자산을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면 현금을 쥐고 있을 수가 없습니까? 예. 더블화빛 TV님처럼 진짜 사는 게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아껴 쓰고 준비하고 대비하고 한 번 더 살펴보고 꺼진 불도 여러분들 보고 일 안 하면은 언제든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권력 잡은 사람들도 뭐 깃발 날리고 이렇게 폼 잡고 다니는데 조심 안 하면 한 방에 그냥 가는 거죠. 예금이 여러분들 뭐 1년 만에 3배가 늘어났으니까 그걸 누군가 대출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대출이 제대로 안 된 겁니다. 그런데 대출이 여러분들 230억 달러에서 같은 기간 동안에 660억 달러밖에 예금이 1,400억 불을 늘었는데 대출은 얼마 늘은 거 하니까 430억 불밖에 안 늘은 겁니다. 그러니까 2,000억 달러 중에서 예금은 660억 달러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차이만큼 뭐죠? 예, 현금을 쥐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현금은 최소한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가지고 가장 안정된 자산인 투자처인 미국 국채 등 증권에 투자를 해 놓은 겁니다. 사 놓은 겁니다. 270억 달러에서 2021년도에 1280억 달러니까 1000억 달러 정도를 더 주식 투자를 한 것이 아니고 국채를 사 놓은 겁니다. 가장 안정된 거를. 미국의 모든 은행 가운데 자산 대비 투자 비중이 그런 국채 등 채권이겠죠. 비중이 55%로 가장 높았다는 겁니다. 야, 뭐 진짜 황당하네요. 예금이 3배로 뛰고 대출은 얼마 나가지 않고 그게 한 1000억 달러 이상 정도를 돈을 현금을 쥐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주식시장은 또 위험하고 그러니까 채권 투자를 해놨는데 그 채권 가운데서도 가장 우량 채권인 미국 국채 등에 투자를 해놨는데 그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그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예금자들의 인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지고 손실을 보면서 미국 국채를 팔아 가지고 그 손실 규모가 한 2, 3조 정도 나온 것을 발표를 하고 그걸 정자를 통해 한 3조 정도를 채우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뭐죠? 뱅클론이 생겨가지고 40년 기업이 그냥 넘어가 버린 겁니다. 25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시장 상황이 워낙 안 좋은데다가 이미 실리콘밸리 은행이 위험하다는 소문이 터지면서 돈이 그냥 예, 뱅클론 은행에서 앞다투어 돈을 인출하는 것. 예, 하루 만에 55조 6천억 정도가 여러분들 인출이 됐으니까 어느 은행이 여러분들 살아남겠습니까? 실리콘밸리 은행의 불행이지만 참 보면은 사는 게 참 전쟁이네 전쟁. 예. 뭐 너무너무 아슬아슬한 그런 일입니다. 예.
오늘 참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 기사 다루면서 야 이게 정말 참 사는 게 전쟁이구나. 여러분도 정신 바짝 차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 1년 만에 2020년도 1월부터 2021년도 1월 달 사이에 예금이 3배 정도 이런 몰려 들어온 겁니다. 1400억 불 정도가 더 여러분들 늘어나가지고 일약 은행이 미국의 16위까지 올라간 거 아닙니까? 호사 다마라고 좋은 일 다음에 나쁜 일 오는데 그 경영자의 책무 가운데 가장 큰 책무 가운데 하나가 성장이고 그 다음 책무가 여러분들 위험 관리지 않습니까? 외환위기 때 30개 재벌 가운데 17개가 날아갔지 않습니까? 해체돼 버렸지 않습니까? 리스크 관리를 못해가지고 대한민국이 1997년도에 외환위기를 경험할 거라는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나 그때 외환위기가 터지기 전에 아모레 퍼시픽 그룹 같은 경우가 야무지게 구조조정을 마친 상태였고 삼성도 구조조정을 마친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래 다들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야무지게 안 살면은 참 어려워집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